광경 데이터베이스의 부모인 에드가 프랭크 커드 박사는 평범한 사람도 그가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하기만 하면 천재적인 표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개발했거든요. 이 레시피를 한국어로는 정규화, 영어로는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노멀라이제이션이란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를, 다시 말해서 표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어울리는 표로 만들어주는 레시피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정규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표는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표입니다. 자, 이 표에 보시면 UNF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1NF, 2NF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 UNF는 on 그리고 normalized form이라고 해서 정규화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1NF라는 것은 first normal form이라고 해서 제1정규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의 차이점은 여기 보시면 atomic columns라고 되어 있죠. 즉, 정규화되어 있지 않은 표에서 정규화된, 첫 번째로 정규화된 표의 차이점은 각각의 컬럼이 atomic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즉, 컬럼들이 하나하나가 atomic하다면 그것은 제1정규형을 만족시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atomic columns가 무엇인지는 당연히 지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no partial dependencies라고 하는 어떠한 특성을 만족한다면 이제 제2정규형을 만족시킨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요 각각의 항목들을 만족시킬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표들은 여기 있는 이 정규형들을 만족시키는 표가 돼서 가장 마지막에서는 이제 그 6NF라고 적혀 있는 저 단계까지 가면 최종적인 가장 이상적인 표가 된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산업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여기 있는 제3정규형까지가 산업적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고 그 뒤쪽의 것들은 학술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제3정규형을 만드는 방법까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이렇게 표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주소를 치고 들어오시면 여기로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참조하실 분은 이것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 첫 번째 탭에 unnormalized form이라고 해서 전혀 정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표를 일단 갖다 놨습니다. 자, 여기는 표를 보면은 topic, 즉 글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 표는 title과 이 type이라는 이 두 개의 컬럼을 묶어서 중복 키로 또 primary 키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얘기는 이 각각의 행들은 이 두 개의 컬럼을 통해서 식별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색깔을 표시한 부분은 뭔가 미심쩍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그 사이언색인가요? 저걸로 표시된 것들은 하나의 컬럼에 여러 개의 값들이 있는 뭔가 좋지 않은 뭐랄까 냄새가 나는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중복되고 있죠. 그리고 이것도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느낌이 좋지 않단 말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잘 어울리지 않는 표들이다 라는 뜻에서 unnormalized form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첫 번째 정규형으로 바꾸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정규형으로 바꾸고, 그럼 그것이 끝난 다음에 세 번째 정규형으로 바꿔나가면서 더욱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잘 걸맞는 표로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정규형에서는 여러분이 한 번에 원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1정규형 끝내고, 제2정규형 끝내고, 제3정규형 끝내는 식으로 일종의 공정처럼 진행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제1정규형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1정규화를 하러 갑시다.